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친윤정점식 사퇴한 당내 주도권 잡기 속도 낸다. 내부 권력구도의 변화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25만원 지원법도 강행 필리버스터 출구 없는 쳇바퀴 전국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재명표 민생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벌써 여섯 번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다.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모습이 일상화되면서 국민 피로도만 높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다. 그 직후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박 의원 발언 도중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에 대한 검토가 없다고 소리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내건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해당 법안 실행을 위해서는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13조 원 현금 살포법으로 규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 대회에서 현금을 무차별 살포한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고 누가 갚는가라며 경제는 망가지건 말건 달콤한 현금부터 뿌리며 막살자는 것을 이 전 대표는 먹사니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막사니즘이라고 공세를 폈다.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동의하면 강제 종료된다. 따라서 이번 필리버스터는 2일 오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 뒤 표결을 통한 법안 처리 수순이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후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파업 등 정당한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는 목적으로 가해지는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제2호 국권 거부권 행사 후 최종 폐기됐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3일 정오가 되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법안 단독 상정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 거부권 행사라는 소모적 정쟁을 줄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서 국회가 계속 도돌이표로 표결하고 또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하는 과정을 겪는 것보다는 재의결 요구가 왔을 때라도 좀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